헬로티비 뉴스는 지난해 입주 1년이 다 돼가도록 등기를 하지 못해 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지 못하는 영도구의 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침하 문제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는데요. 입주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3년 만기의 고정금리 방식으로 3억 6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입주자 A씨. 내년 3월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3억 넘는 목돈을 당장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집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대출을 갈아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A씨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4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 2년 넘게 등기를 하지 못하면서 입주민 다수가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상환이 안 되면 지금 대출금을 갚을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큰 돈이 뭐 적게는 저희한테 연락 온 입주민들은 뭐 적게는 2억, 많게는 뭐 3억, 4억씩 얘기하시는데 그걸 고스란히 지금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해 문제가 제기됐던 도로 침하 공사가 완료되면서 올해 7월 아파트 준공 인가는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이 구청에 이전 고시를 신청해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회를 거쳐 관리 처분 계획을 최종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은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에게 대지나 건축 시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 사업 비용이나 조합원 부담금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와 계획이 달라지는 경우 이전 고시 전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입주자들은 조합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시행사인 조합에서 빠르게 등기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답변만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조합은 관할 구청인 영도구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에는 필요 없다고 했던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절차가 갑자기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 작년에는 그 협의된 대로 바로 준공인가 떨어지면 이전 고시를 하도록 협의되어 있었는데 이제 올해 준공인가 본문에 이제 준공인가 받으면 이전 고시 사이에 관리 처분 변경을 하라,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인 겁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도로 침하 공사 등으로 130억 넘는 추가 사업비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구청은 관리 처분 계획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한 적이 없다며 전체 사업비가 변경된 만큼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변경된 계획대로 이전 고시를 진행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전 고시 이후에는 관리 처분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 전체 정비 사업비 변경된 부분을 바로 찾을 수가 없거든요. 입주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결국 조합 측은 오는 10월 말 관리 처분 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개별 등기까지 최소 3, 4개월여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초까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입주민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